아까 애기 보면 지금 이렇게 색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죠? 지금 빨간색 지금 출력 중인데 이렇게 빠집니다.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죠. 이거는 수리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잉크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. 자,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 있죠. 자, 여기 매달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얘를 여기다가 높여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색이 빠지기 시작하죠. 자, 이 상태가 바로 과압입니다. 색이 다 빠지고 있죠. 다른 건 한 게 없습니다. 높이를 높였을 뿐입니다. 자, 정상적으로 그러면 또 어떻게 돌아오는지 한번 볼까요? 조금씩. 자, 단계적으로 좀 내려 보겠습니다. 자, 얘를 반틈 내려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지금 반틈 내렸습니다. 처음에 여기 있었죠. 자, 그리고 지금 반틈 내렸습니다. 바로 돌아오죠. 색깔이 잘 나오다가 아까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중간쯤 왔습니다. 얘가 지금 중간쯤 왔는데 색깔이 바로 돌아옵니다. 거의 다 돌아왔죠. 자, 이 증상이 과압입니다. 잉크를 너무 많이 밀어넣어도 이렇게 됩니다. 더 많이 넣으면 또 과압이 되면 더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색이 빠집니다. 잘 나오네요. 자, 여기까지입니다.